너무 억울하고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당에서도 최고위에서도 12분의 소명 부분을 좀 언론을 통해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권익위에서 이렇게 수사 의뢰를 했으니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소명하고 살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당이 그렇게 부도덕하지 않구나 하는 느낌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꼭 좀 대표님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다섯 분에게는 이제 출당 요구를 하고 이랬습니다. 아마 최고위원회의 뭐 고뇌에 찬 결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또 최고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결정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LH 사건으로 이게 사실은 화제가 된 겁니다. LH 건은 정부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투기한 고위공직자를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마 이 뜻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이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그 건의기에다가 몇 개서 했고요. 그래서 건의기에서 12분을 해서 이렇게 뭐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사람들이 일부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도 흔쾌히 건의기에다가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조사 결과 12분을 어떻게 공교롭게도 12분을 또 맞췄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LH 건으로 인한 이 직위를 이용한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획득했던 그런 사례는 우리 국민의힘의 12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뭐 어떤 뭐 비용을 댄 거 아니냐는 의구심. 이제 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오랫동안 어떤 그런 음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국민을 위해서 낸 법안도 강규위가 이해충돌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샀는 그런 시민단체의 고발도 있었고요. 이 점은 지금 저희 가수원 이 땅 부분은 98년도에 아버지하고 같이 경작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가수원 하다가 기흉기 사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피눈물이 나는 땅입니다. 그렇게 내 고향입니다. 저 사는 곳에서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로 수용되면서 제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98년도 2억 6천에 갱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가 수용하면서 45억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규위가 2억 6천에 가서 45억 받았다고 투기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땅을 시보고 매수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시가 저희 것을 강제 수용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지작물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가수원 안에는 감나무도 있고 밭도 있고 여러 가지 작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작물 조사팀이 6월 15일 날 지작물 조사로 왔는데 그 앞에 수차례 왔는데 대문에다가 이제 붙여놔서요. 지작물 조사로 왔는데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제 조카가 저희 일을 좀 거들고 있습니다. 오촌 조카가 가서 보니까 그게 붙어 있어서 전화를 하니까 그 전화번호 하니까 모일 모일날 지작물 조사로 온다는 겁니다. 그게 6월 15일입니다. 와서 조사를 하고 할 때 그 업체가 지주가 좀 있어야 된다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그 지역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 2020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올라갔습니다. 가서 그 참 이 땅이 또 들어가야 되느냐. 제가 예안이 있는 땅이다. 이렇게 하고 저는 바로 5분 내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한 4, 3시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올 1월 달에 본격적으로 저에 대한 음해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 가지 법안부터 무슨 땅 투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저희 회사 문제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이제 시에서 이제 그 모 정당의 모 시원이 감정공원 전체에 보상금이 가다보상됐다. 지작물이 가다보상됐다. 그게 특정해서 강기훈 의원 국회의원 땅이 사실은 감나무가 많이 가다보상됐다. 이렇게 이제 그 시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이 문제돼서 시에서 감사실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때 지작물 조사팀이 왔는데
6월 15일 날 지정물 조사 다 끝났습니다. 그때 우리 조카가 이 땅이 임야가 아니고 가수원이 올해부터 됐다고 하는 토지대장을 9월 30일, 9월 29일 날인가 뗐습니다. 떼보니까 이 이제 그 감정사가 감정할 때 이 땅은 가수다, 임야다, 또 대지다, 토지다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니까 그거를 오래전부터 띄보니까 이게 오래전부터 가수원으로 쭉 해왔던 겁니다. 그 임야 공원, 임야인데. 그래서 이건 가수원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토지대장에 가수나무가 식재된 내용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93년도 자료에 그것이 아마 그게 수기로 했는지 수기에 이게는 70년대부터 20년 된 감나무가 500주가 식재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이 의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실사가 나왔습니다. 감사관하고 지장물 조사팀 왔을 때 그때 왔을 때 우리 조카가 가서 이제 시당국에 좀 이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자료가 있던데 혹시 이거를 보고 500주를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줬다는 겁니다. 보여주니까 시의 공무원은 그걸 찍어갖고 지작물 조사하는 사람은 그걸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그날 그때 있을 때 조카가 그 왜 이래 500주를 했습니까? 지금 조사하니까 막 풀도 오고 지고 해서 6월달에 풀도 좀 나오고 이래서 다 하기 있고 2,000평이 넘으니 대략적으로 한 500주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제 건익에서 보면 6월 15일날 지작물 조사팀이 와서 끝났습니다. 이 자료는 3월, 금년 3월 달에 시에서 문제됐을 때 그 추가조사가 놓았을 때 그 감사실에다가 이걸 혹시 시에서 작성했으니까 93년도 자료입니다. 93년도 자료를 가지고 평가했다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98년도에 개매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창고로 이때 일이 식재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한 거 아니냐고 자기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거를 다시 제가 우리 쪽에서 그 조사 왔을 때 이 자료를 준 양 이렇게 지금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업체들이 다 시하고 다 이렇게 같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분들이 이 조사 받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를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맹기를 해서 제가 사실 이게 입증 책임 가수, 그 지작물에 대해서는 조사도 자기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도 자기들이 하는데 내가 거기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부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의신청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 땅에 도저히 이득금액을 받을 수가 없다고 우리 그 저 대책위원이 꾸려서 변호사도 했는데 제가 왜 받게 됐냐면 이것도 너무 억울한 것이 저는 사실 그 땅이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작물 그거는 제가 생각이 아니고요. 땅값이 너무 터무시 작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자세히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하고 나니까 뭐 이게 언론에 계십니다만은 제가 법안을 이게 양도세 그 저 면제 법안을 냈습니다. 이거는 지자체나 국가가 사유재산을 가져갈 때는 이 양도세를 면제해줘야 된다. 왜냐? 농업을 농사 짓는 사람이 양도세를 내고 나면 내가 천평을 경작하다가 30% 40% 양도세를 내고 나면 내가 결국은 천평을 경작해야만 인데 그러면 인근에 땅을 살려면 700평밖에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해서 그 법을 민주당도 내고 다른 당도 많이 냈습니다. 이걸 냈더니 강규희 지 그거 안 내려고 이렇게 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참모진들이 어쩔 수 없이 빨리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받고 나니까 또 가수거를 벌써 가닥예상은 이 가닥예상은 저희네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감정을 저한테 실태를 조사하니까 이 말씀은 참 제가 조심스럽지만은 그렇게 모든 곳이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 참모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에게 이렇게 그것은 그거를 입증하는 시가 책임이 있지 그거를 지주한테 이렇게 전가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당에서도 최고위에서도 이와 같은 12분의 소명 부분을 좀 언론을 통해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참 이것은 LH 사건과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건의기에서 이렇게 수사 의뢰를 했으니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소명하고 살아오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나머지 그래도 이 부분이고 당이 그렇게 부도덕하지 않구나 하는 느낌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좀 대표님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우리 존경하는 강기훈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사실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최고위원회에도 사안에 대해서 이미 많은 저희가 숙지를 했지만은 좀 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대표로서 지금까지 21대 국회 들어서 의정 활동하시는 내내 문재인 정부의 백신 구매에 대한 불충분한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방역에 있어서 실패했던 지점을 앞장서서 공격하고 또 그리고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셨던 강기훈 의원님의 그런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에 매우 귀중한 어떤 그런 자산이고 또 무엇보다도 아주 국회의원으로서 돋보이는 의정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저희가 하게 된 이런 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저희가 어떤 강기훈 의원님의 어쨌든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한 선제적인 법적 판단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저는 오늘 아마 이 아주 공개적이고 투명한 소명 과정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현 상황에 있었던 그런 오해들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강기훈 의원님 오늘 정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런 걸 바탕으로 또 저희가 국민들이 또 다른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 의원님. 예. 마지막으로 대표님. 예. 예. 저희 지역구가 참 험난한 곳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음해를 여러 단체에서 엄청나게 문제 제기를 해서 기스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당에서 그런 어떤 부분들도 좀 고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